공책을 꺼내서 선생님이 써주는 거 적으라는 거다 꼼꼼히 적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설명을 확실히 다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한번 해주도록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자, 영어는 이런 문장이 있거든. She enjoys eating seafood. 자, 이 문장 하나 적고요. A라고 합시다. B 문장. He wants to travel in the US. C. I am walking to the market. 다음에 D, they have a broken car. 자, 이네 문장을 써놓고 선생님이 빨간 밑줄 치는 부분을 여러분들 쳐보세요. 자, 써보세요. 자, 여기 선생님 줄 끊은 게 뭐냐면, 얘를 우리가 동명사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동명사가 되고, 여기가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이 과거 분사예요. 자, 이 이름들을 잘 기억하세요. 이네 가지가 정말 중요해. 동명사, to 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자, 이따 써놓읍시다. 그럼 동명사가 뭐냐면, 동사면서 동사의 모습을 가진 명사예요. 원래 얘가 동사였거든. 원래 it라는 동사에서 지금 상황이 it를 쓸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eating이 바뀐 거예요. 왜 it가 들어올 수 없냐면, 하나의 문장에서는 하나의 본동사, 또는 우리가 서술동사라는데, 쉽게 말해서 이미 동사가 있어. 이 문장이 동사가 여기 딱 칸이 있거든요. 근데 또 동사를 나란히 쓸 수가 없는 거야. enjoy라는 동사와 eat라는 동사를 나란히 쓰면 이 틀린 문장이 된 거야. 이리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eat라는, 먹다라는, 정보, 먹다라는 행동이라는 그 정보를 넣고 싶어, 이 문장에. 그런데 동사가 두 개가 나란히 절대 없었죠. 선생님 기억합니까?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랬죠? lives in 김해. 이거 왜안 된다 그랬죠? is 1번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절대 함께 이렇게 나오면 안 네요. 된다 그랬어요. 역시 이것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동사가 두개 나란히 오는 게안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따라오는 녀석을 바꿔야 돼. 그 바꿀 때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나중에 가르쳐 주겠지만, 메가패스 FM이라고 있어요. 선생님이 보내준 영상이 두 번째 영상이, 혹시 기억하나요, 이거? 메가패스 FM이라고 선생님이 영상을, 그 링크를 보내줬어. 다시 한번더 보내줄게. 복습하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 이 메가패스 FM이 뭐냐면, 뒤에 동명사만을 그것의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 타동사, 목록의 첫 글자, 단어의 첫 글자야. 예를 들어, 여기 M은 mind라는 뜻의 단어,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끝은 놓치다라는 miss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자, 이래서 메가패스 FM keep이라고 선생님이
목록을 만들어놨어. 자, 참고하시고 필기하시고 공부하세요. 네. 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는 이두 번째 나오는 이 때문에 이 이가 enjoy거든요. 그럼 enjoy라는 동사는 뒤에 동사를 가질 수는 없지만 뭐를 가질 수 있어? 동명사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동명사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죠. 동사 같은 명사. 왜? 원래는 얘가 동사였거든. 그런데 동사가 두 개의 동사가 나란히 올수 없어요. 조동사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배웠잖아. 조동사는 또 나란히 두개올수 없어. 서법 조동사 두 개가 나란히 올수 없어. 그래서 앞에만 놔두고 뒤를 바꾼 거 기억하죠? Will, must 안 된다 해가지고 must를 뭐라고 그랬어요? Will? 맞아요. have to를 바꾸라 그랬죠. 그 다음에 must can이 안 된다 해가지고 can을 바꾸라 그랬죠. Be able. 맞아. be able to. 그렇죠? 벌써 보세요.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 선생님 늘 말하지만 말할 수 있고 나 이거 이거는 저거예요. 말할 수 있는 친구가 그제서야 아는 거야. 아 배웠다. 아 그래 기억난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합니다. 지금 설명해주는 게 여러분 아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아 들어봤어. 공부한 적 있어. 솔직히 그거는 공부한 거고 배웠던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조동사, 서법 조동사 두개 나란히 못 온다는 거 똑같아요. 일반 동사 두 개가 나란히 못 온다. 못 그래서 온다. 일반 동사 나란히 못 온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설명해 줬다. 오늘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42분에 여러분을 가르쳐 줬어요. 네. 증거 화면이야. 그런데 배운 적 없어. 배웠고요. 이제는 알아야 돼. 일반 동사 두개 나란히 못 해. 그래서 enjoy 같은 동사는 메가패스 FM 킵이라는 그 목록 중에 두 번째에 해당돼서 반드시 뒤에 동사에다가 ing를 단 동명사가 와야 돼. 그게 원칙이야. 두 번째는 역시 want라는 동사가 있어. 원하다요. 그런데 이 travel이라는 거 그대로 쓰면 안 돼. 왜요? 따라 읽어봅니다. 선생님 따라 하세요. 일반 동사가 두개 나란히 못 온다. 시작. 일반 동사는 두 개가 나란히 못 온다. 일반 동사가 나란히 두두개개못못 온다. 온다. 이거 김에 있는 중학교 1학년들 잘 몰라 이런 거 원칙들. 선생님 여기서 김에서 20년을 가르쳤어 영어를. 잘 몰라요 애들. 여러분들이 김에서만이라도 내가 영어 하나만 내가 10등 안에 들겠다라는 정신으로 공부하면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꼼꼼히 머리에 암기해야 돼. 자, 뭐라고요? 일반 동사가 두개 나란히 오지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travel이라는 동사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냐면 바로 http www.p and 이거 저작권 있어요. 아무나 뺏겨가면 안 돼요. warm.com 이게 인터넷 실제 주소는 절대 아니고요. 선생님이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 역시 이것도 to 부정사. to 부정사라가 뭐냐면 to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붙여 놓은 것을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이 to 부정사 만을 목적으로 가진 동사들의 이 목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로 선생님 이거 알았으면 정말로 이 만병통치약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트래블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투 부동사를 만들어줘야 돼. 그게 이제 투 부동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 왜? enjoy는 동명사가 와야 되고 want는 투 부동사가 와야 돼요. 왜 그래요? 이 목록을 외우면 다 끝나. 고등학교 3학년까지 써먹을 수 있는 만능의 목록이야. 굳이 이걸 안 외울 이유가 없는 거야.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더 나아지는데 왜안 외우지? 당연히 외우지. 선생님 같으면 오늘 밤을 넘기지 않아요. 외우고 그만이야. 내 평생에 도와주는데 나 왜? 게으를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게으르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 am walking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은 뭐냐면 우리가 반복적인 습관 규칙적인 일을 나타낼 때는 어떤 시제를 쓰잖아?
단순 현재를 쓴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야? 나는 학교에 걸어간다. I go to school I walk. on foot라고 합니다. I go to school on foot. 여기서 보면 시제가 따로 보면 딱히 무슨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동사의 원형을 갖다 놨어요. 이게 단순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늘 하는 거. 나는 늘 걸어서 학교 간다. 여기는 뭐예요? 늘 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지금 이 문장을 말하는 이 순간, 이 순간 현재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이란 한국말 알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나타낼 때는 현재 분사를 써요. 현재 분사는 동명사와 다릅니다. 모양이 똑같다 해서 그 쓰임이 같지를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자들이 드러납니다. 얘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쓰여요. 얘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절대를 쓰이잖아요. 같은 ing지만 쓰임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1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도 안 비슷해요. 뜻도 달라요.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중, 것, 중, 것, 하는, 하기, 하는, 하는 것, 하는 뭐뭐 중. 그래서 나는 지금 시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사가 나왔어요? be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현재 진행형. 비동사에다가 ing를 쓰면, 즉 동사에 ing 쓰면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they have a broken car. 차는 차인데 어떤 차? 우선은 맞아요. break라는 동사는 세번 변합니다. 3단 변화. A, B, C 변화. 무슨 변화라고요? A, B, C. ABC 왜 그러냐면 동사의 원형에서 과거형이 됐다가 과거 분사이 될때 모양이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그래서 ABC 불규칙 변화요. 그래서 broken이 무슨 뜻이다? 부서져 부서진. 그거죠. 자동차가 스스로 부쳐, 지가 스스로 부셨나요? 부서진 건가요? 부서진 거예요. 네, 어떤 누군가가 손상을 시켰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어떠한 방식이든 부서졌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녀석이 스스로를 부순 게 아니라 부서진 거예요. 그걸 과거 분사는 바로 이와 같이 수동태에 쓴다. 수동태가 뭐라? 내가 그 수동태 행동을 한게 아니라 행동을 당하는 당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는 게 바로 따라해봐. 동명사. 두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 동명사. 동명사 to 부정사. 수정사 현재 분사. 현재분사 과거 분사. 과거분사 이네 가지가 그 유명한 영어 공부할 때 모르면 영포. 이거 모르면 그냥 여러분 공사판 가서 그냥 짐 나르는 일밖에 안, 몸 쓰는 일밖에 안 돼. 내가 최소한 머리 쓰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 미술 선생님 되고 싶다. 음악 선생님 되고 싶다. 말했죠. 영어 무조건 잘해야 돼요. 자, 얘 보면 그래서 금방 말했던 이 to 부정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동명사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가 현재 분사가 있고요. 네 번째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뭘 한다? 네, 그 유명한 준동사랍니다. 따라해봐, 준동사. 왜 준동사냐면 원래 문장에 동사는 문장에 동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동사에 준하다. 따라봐. 동사에 준하다. 이 준하다가 뭐냐면 이 준자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에 보면 A equal B 알죠? 이거는 이 둘, 이런 수학 표시, 수학 그 부등호, 등호 표시를 하면 무슨 말이? A와 B가 똑같다는 말이지. 네. 이 뒤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각선으로? 예,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다. 수학에서 여러분 배우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영어를 제일 싫어했지만 수학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알죠?
수학은 마지막에 답 적을 때 이렇게 세개 꼬마 적는 거. 이것도 있어요. 예. 이게 다 수학 기호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 이게 function, 함수. 예, 여기서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표현, 수학의 기호로 표현했을 때 A equal B가 아니라 이 표시인 거야. 알겠어요? 네.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하고 비슷하게 쓰인다 해서 해봐. 준동사. 준동사. 자, to 부동사, 두 분. 명사, 현재 분사, 명사. 과거 분사. 분사.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학교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to 동사, 동명사는 ing, 현재 분사도 ing, 과거 분사는 pp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학교 선생님은 ed라고 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학교에 보면 공부를 해요. 물론 학원 선생님들도 이렇게 쓰긴 합니다. 알겠어요? 네, 이게 네. 준동사예요. 그러면 이 준동사에서도 어떤 게냐면 바로 to 부정사가 있어요. to 부정사가 왜 부정사냐면 이 부자가 따로 안일불, 아니, 안일불, 안일부 알죠? 네. 아니다. 정은 정하다야. 정해지지 않다. 네, 맞아요. 이 사는 영어에서 문법의 기능을 가진 걸 모두 다 품사라는데 다 사를 붙여. 그래서 to 부정사는 왜? 왜 to 부정사였을까? to에다가 동사 원형당한 것은 부정. 뭐 하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아. 맞아요. 정해지지 않아. 정해지지 않았다. 그 정해지지 이거 않았다보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왜 정해지지 않았냐면 역할이 너무 뭔가? 많아서.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학습이요. 명사적 용법. 자, 선생님이 가르치는 여러분 수업 듣는 중에 이 모양 있죠? 이응아 실명 발출 수 없고 이응아 언니가 이런 이름이에요. 처음에 몰랐어요. 지금은 to 부정사 하면 거의 많이 알아. 작년에 배웠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명사적 용법 또 있어. 두 번째가 형용사적 용법. 그다음 마지막이 부사적 용법이에요. 자, 이왜 적이냐면 부사와 같은 형용사와 같은 명사와 같은 부사와 같은 그런 뜻이에요. 용법이 뭐냐? 자, 쓰임새. 임세. 예, 명사처럼 쓰인다. 형용사처럼 쓰인다. 부사처럼 쓰인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벌써 크게 보면 to 부정사는 몇 가지 역할로 나뉘어. 크게 봤을 때. 네, 벌써 세 가지예요. 자, 명사용법 갑니다. 주어로 써요. 목적으로도 써요. 보어로도 써요. 자, 목적어는 용법이 뭐라고 했죠? HTTP www.pandwarm.com 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to 부정사만을 부정사들 목적으로 가지는 쪽으로 가지는 다동사. 자동동 자, 존이 얘기해 봐. 존. 존, 타동사가 딱 들으면 타동사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뭐니? 목적 필요한 동사. 오케이. 자, 지금 존이 말했죠. 존은 저는 아는 거야. 예, 목적어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뭐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 동사들이 전부 다 목적어가 필요한데 특별히 뭐가 올수 있어, 얘네들은? to 부정사만 올수 있는 거야. 뭐라고요? to 부정사 두 만 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I hope seeing you 영어 단어 하나하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Oh, I hope seeing you. 아무 문제가 없어. 다 철자도 맞고 그래요. 의미도 뭐 이해가 돼. 아, 난 너도 보고 싶어. 그러나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hope는 무슨 동사예요? 타동사이긴 희망 하지만 타봉사이긴 하지만 얘 일반 동사는 아니거든. 근데 왜 seeing이 안 돼요? 이 h가 뭐라고 그랬어? hope거든. hope는 뭐야?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타동사예요. 그럼 얘를 뭐로 바뀌어야 돼?
투시? 맞아요. 이렇게 세부적 문법을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 형용사용법은 여러분,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사람,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꾸며주는 거? 그렇죠. 뭐를 꾸며줘요? 주어? 명사. 명사? 따라해보세요. 명사 수식. 명사 수식. 명사를 뭐 해준다고요? 꾸며줍니다. 꾸며주. 명사를 꾸며줘요. 이런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어? 카르죠. 그러면 그냥 이게 명사예요. 차한대 맞죠? 그런데 이거 네. new라는 거 넣어봐. 읽어볼까? new car. 뉴 여자애들 카. 목소리는 전혀 안 들린다. new car 하면 이 new가 뭐야? 형용사가 되죠. 차는 차인데 무슨 차인 거야? 새로운 차. 새로운 차인 거야. 그래서 new가 뭐를 해? 차를 꾸며주죠. 꾸며. 그럼 이거는 an old car는 차는 차인데 무슨 차? 오래된 차. 오래된. 맞아요.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old와 new는 형용사라서 어떤 역할을 해? 꾸며주는. 네, 자동차와 같은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뭐다? 명사 수식인데 후치 수식. 따라 후치 수식. 부치수수. 후치가 뭘까요? 뒤에서 수식하는 거. 자, 읽어볼까요? A house to House to buy. 응. 자, 집은 집인데 무슨 집? 살 집. 그래서 받침에 뭐를 쓴다? 리얼이 들어가요, 리얼이. 리얼이 들어가요. 자, a man to meet.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 만날 그런 남자. 남자를 뭐라고요? 만날 남자. 여기도 받침이 뭐야? 이열대 같죠. 자, 보세요. 자, 읽어. 사야 할 과자. 읽어. 사야 할 과자. 그러면 한국말에 사야 할은 뭐야? 과자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관용어라고 그래요. 답은 관용어. 네, 관용어가 뭐야? 형용사인가? 관형어인가? 관형어? 관형어인가? 예, 한국말에도 이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형용사 밑에 받침을 봐. 뭐가 있어? 리얼 있죠. 그래서 리얼인 거. 살집, 명사 수식. 또 있어요. 따라봐. be to 부정사. 무정차. 이거는 어마어마한데 고등학교 학생 90%가 몰라요. 아니, 99%가 모를 걸? 뭐라고? 고등학교 학생의 99% 몰라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애들 다 가르쳐 주지만 걔네들 다 안다고 내가 확신하지 못해. 자, be to 부정사 뭐냐면 be 동사에다가 to 부정사를 쓰면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그래서 선생님이 줄여서 하는 거 잘하지. 뭐 보물 직구 추처럼 줄여서 이렇게 예의 가의 운. 예의 가의무. 예의 가의 운. 예의 예가이 맞아. 비동사에다가 to를 쓰고요. 그러니까 동사를 쓰면 이런 의미를 가져.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도 되고, 어떤 때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용법이 다양하죠. 자, 부사도 용법이 있어요. 정말 정말 중요한. 학교 시험에 객관식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첫 번째가 목적. 여러분 많이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결과. 결과를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세 번째가 감정의 원인. 네 번째가
판단의 근거. 다섯 번째가 형용사 수식.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책 보고 하나요? 그냥 머리에서 나왔나요? 머리에서 지금까지 전부 다 머리에서 나왔죠? 네. 여러분도 가능해요. 책이 필요 없어. 선생님 머리가 책이니까. 늘 말하지만 이거를 USB 빼가지고 여러분한테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싹다다 가져갈 텐데. 그런 노력을 한 거야.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자, 개수 세 볼까? 하나, 하나, 둘, 셋, 둘, 넷, 셋, 넷, 다섯,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총몇 개야? 영어 문법에서 14개의 역할을 하는 거는 단 얘밖에 없어. 투 부동사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정해지지 않은 딩동댕. 뭐 했다고요? 정해지. 왜 정해지지 않을까요? 너무 너무 많아서 예. 많아서 진짜 안 정해진 게 아니라 역할이 너무 많아서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보이죠? 몇 개? 몇 개? 14개까지, 14개. 자, 나 중학교 1학년이고 초 6학년인데 나 이거 다쓸수 있어. 전국 탑1% 안에 들 거예요. 아니, 전국에서 0.1% 안에 들 걸? 중1 학생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초등학생이, 6학년이 이거를 다 외워 쓸수 있다? 신문에 나올 수 있겠죠. 뭐 이금 하나만 갖고는 그럴 순 없지. 이런 거를 다 정리해서 다다다 칠판에 정릴 수 있다. 그러면 스타킹이 나오겠지. 딱 해가지고 영어 문법 제가 보여줄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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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문도 막 적고 하면 여러분 될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선생님이 문제를 풀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만큼 여러분들이 복습 열심히 하고. 전부 다 노트에 적어서 쌤한테 사진 찍어 보내고요. 문제도 다 풀어서 정답 써서 보내주세요. 내가 네. 문제 풀이하는 건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직접 그럼 하셔야죠. 정답 파일 정도는.